이번 영상에서는 온라인 판매 농막에 옵션을 추가하는 경우 더 정확한 견적을 받아보기 위해 견적 문의 탭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품 농막 비대면 가격 문의 방법. 먼저 별빛하늘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다음으로 중앙에 보이는 메뉴 가운데 이동식 농막 탭을 선택해서 눌러줍니다. 여기서 원하는 제품과 추가 선택사항을 골라서 정확한 제품 번호와 옵션을 메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별빛 가구 계단형 농막주택에다 추가 선택사항에서 단열재 추가, 편백 루바 마감을 고른 경우 별빛 가구 계단형 단열재 편백이라고 간단히 적어둘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견적문의 탭을 눌러서 견적문의 페이지가 열리면 이에 해당하는 제품을 찾아서 클릭합니다. 위에 예시에서 별빛 가구형 계단을 골랐으니 제일 오른쪽에 있는 별빛 가구 계단형 견적내기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별빛 가구 계단형 농막에 기본 옵션 체크박스를 선택해 줍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기본 적용사항 아래에 옵션 선택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미리 메모해둔 맞춤 옵션들을 골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락 층고 낮춤 옵션은 기본 적용사항인 다락 높이 50cm 추가를 기준으로 농막 설치 위치 등 여건이 허락하지 않을 때 살짝 더 낮은 높이로 조절할 때 선택합니다. 25cm는 기본 다락을 25cm 높게 만드는 것이고 50cm는 50cm 다락 높이 추가를 아예 적용하지 않고 5톤 화물차로 이동 가능한 일반 다락 높이로 만드는 걸 말합니다. 참고로 기본 다락은 5톤 화물차로 운반을 하고 25cm나 50cm 추가는 저상 출해차로 이동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 산출된 합계 금액을 확인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홈페이지 견적 문의 탭을 활용하면 비대면으로 농막 가격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간단한 연락처 등과 함께 견적 요청을 보내주시면 좀 더 자세한 안내 회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농막 가격을 알아보고 견적 문의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